그러면은 지금 그 제품 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빨리 보자. 빨리. 그래, 빨리 보여주세요. 제품이 없어요. 어? 이쁜 게 너무 많아서 차마 제가 직접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되게 편하게 일하네. 무슨 말이지? 아니, 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니 MD가 그걸 고르라고 MD를 뽑아놓은 거지. 아니 왜 안 고르셨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고르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이고 창피해. 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랑하기 좀 창피하다 이거잖아. 아. 사실 저희 명품 네. 브랜드와의 콜라보도 있고 네. 이력이 굉장히 센 거 보니까 네. 좀 확실히 브랜드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 같아요. 브랜드의 가치 충분히 알겠는데 갑자기 콧대가 너무 높아진 느낌이 드는 거 그러면 네. 또 우리 휴스터 이름이 걸려있는데 짝퉁이면 네. 큰일 나니까 아, 예, 큰일 제가 직접 가가지고 네. 아, 영국서 맞는지 네. 뭐 공장은 있는지 네. 네. 이거 택 뒤에 택카리한 거 아닌지 네. 제가 다 보고겠습니다. 네. 대신에 혼내지 말기. 혼내지 말기.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가볼까요? 아, 부담스러워. 아, 팔로미 이거요? 아, 근데 짜증나게 토끼가 몸매가 나보다 좋아, 왜? 짜증나. 어머! 오나! 오나!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오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피피! 피피? 피피! 피피! 거짓말이 아니었어! 어머! 거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엄청 많아서 못 고르겠습니다. 어머, 다 너무 예쁜데? 굉장히 많네요. 잠깐만, 그럼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내가? 그렇죠. 자, 1번입니다. 너무 예뻐. 원피스를 입을 수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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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또,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이거. 우리 홈스토어를 찾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저기 앉아있는 게 나랑 본부장님 같지 않아? 헛소리 하지 마. 홈스토어 판매 시기가 SS. 맞습니다. 이 두 개로 가자. 왼쪽 1, 2번만. 1, 2번으로 가자. 좋습니다. 좋지? 좋아합니다. 콧구멍 걸렁거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약간 이렇게 화보 같은 거 다 한번 찍어주면 아 화보요. 화보 좋죠. 헤드뱅이까지 해주셨는데 네. 화보를 그래도 함께 바로 나왔지. 내일로 할까요? 내일 갑시다! 내일 갑시다! 예! 다크서클 안 보이시나요? 제가 뭐예요? 어제 한땀한땀 우리 본부장님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밤을 샜습니다. 지금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합니다. 대표님 안 오셨나? 고생하셨습니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화보 촬영 이후에 이거 표정이 한층 더 밝아지셔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아유, 누가 찍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네, 네. 대표님? 네. 이 귀에 걸려서 막 찢어지면 안 돼. 자, 네. 자, 그러면 보시죠. 와. 아, 제 등 뒤에. 저는 그냥 코 위에 이렇게 안경을 하나 얹었을 뿐인데.
자자. 오늘 휴스토어 제품 검증회의 있는 거 다들 잘 알죠? 네. 혹시 이번에 닮은 배우 될 수 있으면 팀장 될 수 있을까? 아니, 팀장이 그렇게 되고 싶어? 네. 안 돼. 꿈 깨. 알겠습니다. 절대 안 돼! 아, 진짜.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기사님, 아 이거 좀 드실래요? 이거 면역력이 좋대요. 네. 고마워요. 네. 우리도 더위 너무 좋아하는데 뭐 희나이. 밤을 줄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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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님, 네. 오늘은 홈스토어에 입점할 제품들의 검증 및 글로벌 전략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에는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뭐 5분 후에 회의실에서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5분 후에 회의 진행하신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자, 자, 다들 회의 준비. 완벽하게. 아, 여러분들이 또 찾아오신 제품들 모두 정말 너무 훌륭했습니다.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인 제품 두 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 네. 그러면 나머지 제품들은 지원이 없나요? 조금 이제 알아서 아이고야. 해주셔야 하는 아이고야. 있습니다. 임원회의 하기 전에 제품 검증도 해보고 네. 또 어떤 방향으로 판매 전략을 잡아야 할지 고민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PP가 옷을 준비해 왔답니다. 어? 어! 아니! 뭐 다들 모른 척해 뒤에 떡하니 있었구만 참나. 아유 참나. 아유 부장님도 참나. 아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네. 그 값도 사고 본질도 괜찮은 베트남이나 중국 제품 많이 입어요. K-POP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도 좋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스타일. 네네. 맞아요. 그러네요. 중국도 가성비 제일 좋아하죠. 근데 중국은 계속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또 요즘에는 여자들이 큰 문화 센 언니 스타일 이런 건가?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요즘 논코어 룩이라고 꾸안꾸? 네 그렇죠. 평범한 것 같은데 딱 포인트. 예를 들면 우리 본부장님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입은 것 같은 얼굴이 쫙 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 네. BP? 제가 골라온 BP? 이 디자인이 가장 패셔너블한 PP라핀의 제품 중에 하나랍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논코어 룩 같은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도 있습니까? 이거구나! 평범한 그냥 티셔츠인데 저렇게 포인트. 레이스로 포인트! 역시 역시 내가 나 그냥 주사를 왔는데 어떻게 도와줄 꼴이 돼버렸네? 저는 지금까지는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본부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자신감도 있고 MD 스스로가 저 정도 했으면 책임지겠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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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드디어 우리가 준비하는 비타민 C 앰플의 시간입니다. 박수! 드디어! 여기에 비타민 C 앰플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진짜 기대해 주세요. 네, 진짜 비싸요. 이 앰플은 15%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엄청 すごい! 맞아, すごい! 15%면 진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아마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빨리 산화돼서 많이 못 넣는데 기술력이랑 보존되는 병도 예 네, 병도 저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그 유명한 갈색 예 네. 갈색 병 좋은데? 아 이거는 나이가 있는 사람만 써요. 네 아직 안 써도 되는 나이 맞아 맞아 맞아
그 나이가 어리는 사람 너무 많이 써요. 맞아 맞아. 젊은 사람들도 효과 있는 앰플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금 앰플 너무 유명해. 인기 많아요. 중국 거 어때? 중국은 앰플 써요.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 너무 비싸요. 아니 왜 다 비싸대? 다 비싸대. 그럼 뭘 쓰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격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 현미스터에서만 특별히 사게? 몇 프로 정도 가능할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시가보다는 훨씬 더 싼 가격에 주문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그 비싼 앰플을 싸게 네. 한다는 맞아요. 그런 거니까 경미사에서 특별히 앰플 중에 명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약간 오히려 그렇게 가면 되겠다. 명품 앰플 사람들이 명품 싸야 되는 가격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싸도 살 수 있어요. 피부과 비용 아낀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맞아요. 좋은데 약간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거기다가 조금씩 메모. 우리 힙스터 MD들의 이제 꿀팁들까지 같이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그럼 먼저 본부장님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죠. 사실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꿀팁이요? 네. 피부 관리 비법. 일단은 먹다 남은 것들, 뭐 꿀, 뭐 우유나 달걀이나 뭐 요플레 이런 거 믹스해서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음날 중요한 스케줄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좀 해보는 편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신기하다. 다 적었어? 네. 적었습니다. 음식물. 네. 그리고 근데 다 피부가 좋아서 안니안란 혹시 피부 관리 비법 같은 거 있어요? 일본 사람은 목욕? 몸이 따뜻하게 하면 혈액순환 되게 많이 좋아하니까 충분은 약간 진주 분무 알아요? 어? 진주 분무랑 계란 아니면 꿀? 섞어서 그 얼굴이랑 팩처럼 바르면 얼굴이랑 헤엄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베트남은 그냥 물 물이 좋아요. 물도 그게 좋아요. 이제 채소 신진대사. 네, 물이 많이 먹고 매운 음식 안 먹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매운 음식 먹으면 피부 안 좋다고 생각해서 매운 음식. 그 중국 난조 사람, 벗조 사람 있잖아요. 그 중국 난조 사람은 매운 거 먹으면 그 요도 나오는 줄 아는데. 근데 배초 사람, 보초 사람들이 그 뭐 매운 거 먹으면 피부 좋아지지. 서로 반대로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도 없으니까 마케팅 잘 적었다가 쓸 수 있는 거에 이렇게 잘 녹여보도록 해요. 네. 또 이렇게 나라마다 피부 관리법은 또 달라도 비타민 앰플 효과는 또 같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비타민이 15%나 있으니까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둘이 긴장해야 될 것 같아. 같은 화장품뿐이라서 비싸요.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잘 해오시는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제품으로서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게 홈스토어의 독점 이런 거 우리 본부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희가 독점으로 판매하면 확실히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씩 우리 홈스토어 MD들의 이제 꿀팁들까지 같이 주는 거지. 저만의 꿀팁인데 돼지 껍데기에 소주. 아 돼지 껍데기에 소주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너무 좋아요. 완전 진짜요? 막 기름이 자자자자 흘러요. 콜라겐에다가 네. 소주로 붓기까지 빼고 그렇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2차로 콜라겐 닭발까지 네, 먹으면 진짜요? 피부가 확 좋아져. 한국에서 삼계탕 있잖아요. 삼계탕이나 닭갈말이 먹으면 다음날 피부 좋다고 진짜요? 많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닭갈말이 있잖아요. 많이 가요. 아니 나는 산으로 갑니다. 피부 위에. 아니 난 웃기려고 한 얘긴데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말했어. 닭 한 마리 거리가 있어요? 난 웃기려고 한 말인데. 닭 한 마리 거리 있잖아요. 아 진짜. 우리도 모르는데.